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책임의 분산 때문에 사실은 공범이 저지른 범죄들이 폭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어서 그 수에 비례해서 폭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몰개인화라고 하거든요. 본인 개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잃고, 그러니까 집단 속의 익명성에 기대서 내가 하는 행동에서 개인의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거를 이제 몰개인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평소에는 억제되어 있던 반사회적 행동까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직접 때리는 폭력성도 문제지만 요즘에 이제 온라인에서의 어떤 그 댓글에서의 폭력성 이런 게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악성 댓글로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반사회적인 사람들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건가, 또 그걸로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 결과를 보니까 이미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남들의 악플이 어느 정도 달려 있는 걸 본 사람들 네, 사실 댓글이 가장 악플을 달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첫 번째가 사회 전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 이런 걸 따라하게 되는 이 사회적 전염의 기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를 정상화의 기제로 설명을 하는데, 정상화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그거를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동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영향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제가 비슷한 걸 경험한 적은 있어요. 실험은 아닌데 그 예비군 나오는 영화를 찍은 적 있어요? 어, 그렇죠. 라이터 켜라. 네. 찍었는데 이제 그 집결지에서 보조 출연자분들, 보통 보조 출연자분들이 영화 현장에서 굉장히 좀 긴장돼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통제에도 굉장히 잘 따르시는 편이고, 이런데 이제 그분들한테 예비군복을 입혀가지고 예비군 버스에 태워서 거기 들어오는 장면부터 찍게 된 거예요. 사회의 처방이십니다. 이분들은 보조 출연자예요. 일당을 받은. 근데 버스가 도착하는데 그때부터 통제가 안 돼요. 보통 통제 잘 되는데. 보통 굉장히 통제가 잘 돼.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쭈르르 와서 줄을 서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벌써 모자가 삐뚤어져 있고. 그리고 그런 연기를 해야 되잖아 또. 어, 그럼 껌을 씻고 있고 이 사람이 또 그러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젖어들고. 그리고 너무 희한한 거 있잖아. 그 첩첩 산 중에 축구공이 나타납니다. 통제에 따르지 않고 족구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건 지금도 설명이 안 돼. 그게 심리학 실험에도 있어요. 실제로 그 유니폼의 효과라는 게 그런 복장을 입혀놓으면 실제로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멀쩡한 사람도 회사 가서 규칙 잘 지키던 사람도 예비군 가면 맞아요. 그렇죠.